맡게 된 문성종이라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제가 남미에서 여행 갈 때 입었던 한초를 제가 입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제도 이와 관련된 거라서 조금 더 이 발표 주제와 좀 더 이제 감정을 몰입하고자 입어봤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 금요일 날 입시랜틱을 제가 갔었거든요. 혹시 다시 왔던 분 계세요? 손 한 번만. 네. 아, 다 고학년. 네. 싸이 공연 보셨어요? 저 진짜 열광적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갇혔던 팀들이 한 20명 정도 남짓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 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볼수록 저희 팀 옆에 어떤 팀이 있었냐면 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넘게 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점차 저희 위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여하부 분께서 있던 곳이 이제 점점 뚫리더니 저희가 거의 이제 콩망하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렇게 뭐 엉덩이로 서로 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그런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자파티스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파티스타 운동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저희가 오늘 나중에 질문을 토론 시간 할 거리를 먼저 드리고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주체는 총 3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한 팀은 사파티스타, 원주민 팀이고요. 다른 한 팀은 멕시코 정부 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업, 그쪽에 진출할 기업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멕시코 쪽에 큰 개발 프로젝트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파티스타 운동 때문에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돼서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해야 내가 프로젝트 건을 따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부터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네. 지역 이분들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뭐라도 대답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4가지에서 5가지로 저희는 목차를 잡아왔고요. 쉽게 먼저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년도에 나프타가 일어나면서 같이 사파티스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파티스타는 원래 멕시코 혁명 때, 1910년대 사파티스타 장군이 일어난 그 농민을 주축으로 한 그런 공기를 모티브 삼아서 일어났던 신현대적인 또 새로운 혁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공기가 일어나자마자 전북에서 탄압을 했어요. 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뭐 10일 정도만의 무장 공기였지만 끝났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뭐 비무장단 세력 전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96년에는 1월에 뭐 전북 원주민 포럼을 열어서 대중 동원 전략으로 전북의 압박, 그리고 92년 2월 7년에는 원주민 공동 대표 시아파스를 출발해서 멕시코시티를 향하는 대행진, 그리고 98년에는 원주민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해서 300만 명의 찬성을 이끌어내고 2001년도에는 사파스라는 평화를 제안하고 지금 현재는 까라꼬리라는 그런 공동체 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자체 도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연역입니다. 다음으로 보실게요. 이러한 이제 형성,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두 가지 의의를 저희가 찾아볼 건데, 하나는 정치적 의의, 하나는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체계의 변화입니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 70여 년간, 멕시코는 거의 한 당이, 네 당이 있었지만,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PRI라는 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파티스타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독재를 맡게 된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사파티스타 자치구 단체장부터 바뀌었어요. 원래 이동 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중앙선거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분리가 된 거죠. 원래 정당 하나의 이제 권력 분쟁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함부로 누구 후계자를 고를 수도 없게 공정한 선거가 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 보상입니다. 사파티스타 주민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주민들은 토지와 이런 분배, 보육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많은 수탈을 받아왔었죠. 그러한 공통적인 집단 정체성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혁명처럼 반대를 부수자, 전복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러한 기존의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썼어요. 평화적이고 현대에 맞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쓴 거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 파급 효과가 커지자 멕시코 정부도 함부로 무역적으로 탄압할 수 없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부사령관이었던 마르코스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우리 뭐 연예인들 하면은 뭐 연필이나 필통 이런 것들도 막 팬아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 사람들도 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정부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또는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겠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성이나 어떤 진행을 할 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했던 정책은 처음에는 물론 탄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바꿨냐면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샤파스가 위치가 남부 쪽에 있어요. 남부 쪽, 과테말라에 연결되는 쪽에. 근데 북부 쪽으로 그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가 주둔되다 보니까 그쪽에 물가도 상승이 되고요. 물가가 상승되니까 원래 돈이 없었던 농민들은 더 이상 그 물가를 또 사기에 뭐 생필품을 사기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경제적 아이콘입니다. 위인데요. 같은 날에 일어났어요. 라프타가 일어나면서 사파티스타 민족회관군이 같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큰 의의라는 거예요. 한쪽은 신자유주의예요. 한쪽은 그런 신자유주의 속에서 세계화 속에서 반대하는 반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한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 또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파티스타 예를 들어서 나프타가 형성이 되고 북쪽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북쪽의 농민들도 상업자본이 투자가 되고 대규모가 됐거든요. 반대로 남쪽은 풍부한 자원이나 뭐 넓은 땅이 있어도 돈이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사파티스 운동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인 차별의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반식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기업을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금 이제 멕시코 정부 측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는 팔레케 중점 개발 프로젝트고요. 다른 하나는 푸에블라 파나마 게이트. 둘 다 그런 사회 간접적인 자본, 뭐 교통이나 뭐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남미 그리고 북미와 연결시키는 그런 요충지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사파티스타 지역, 즉 남쪽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뭐 파나마나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뭐 정부 쪽에서 사파티스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오케이 들어줄게 라고 많이 협상을 했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아 그거냐? 뭐 다원주의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서로 안 지켰던 거죠. 심지어
다른 관광 자원을 개발해 주게 하고 그 입금마저 해놨던 적이 정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파티스타 쪽에서는 아예 이제 너희랑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팽배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겨 주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기존의 생각에서 기업의 입장은 어쨌든 너희 거 개발해줘가지고 돈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너희들도 자칫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이런 쪽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왔던 거예요. 그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지라는 게 식민지 시대부터 정말 생존과 관련된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걸 먹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 신자유주의가 개방되면서 토지가 사유화되고 그것마저 뺏긴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과연 이러한 것들 두 개의 첨예한 이런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CSR. 여기 주세요.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CSR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기업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사회에 진출했을 때 처한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푸에블라 파나마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파티스타 지역의 환경,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윤입니다.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기업 책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런 당구책으로 생각했냐면 더 이상 이제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멕시코 정부 측에서 협상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준다고 했는데 또 거절도 다 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상태죠. 그 상황에서 기업이 제3자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 그쪽 사람들이 역사 맥락을 알고 뭐 어루만져 준다라기보다는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윈윈 작전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과 토의 시간을 할 건데 여기 있게 서 있으니까 되게 청문회 당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